앞에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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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축복합시다! 문재인 파이팅! 문재인 사모님, 좋은 세상 만들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문재인 파이팅! 여기는 우리 문희상 의원님이 터줏대감이시죠? 문희상 의원님과 저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선후배 사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 문희상 의원님한테 제가 꿈쩍 못합니다. 제가 의정부에 좀 늦었죠? 죄송스러워서 그제 아내 앞에 먼저 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래서 인기 좀 끌었다. 진짜 그랬습니까? 그걸로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 정말 구름같이 모여주셨네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끌고 들어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권교체 절박하죠? 예! 좀 살기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죠? 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주신 거 맞습니까? 예! 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 양강구도 무너졌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인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의정부에서 2.6% 졌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에서도 딱 그 비율만큼 제가 졌습니다. 이번엔 우리 의정부에서도 진짜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2017년에 의정부의 마음, 이번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훨씬 잘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김대중 정부 때 1차, 2차 연평해전 모두 우리가 압승했지 않습니까? 국민 정부 때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장병도,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도 아까운 목숨 잃은 적이 없습니다. NLL을 철통같이 지켜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은 남북 평화를 의심하지 않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발전으로 우리 경제의 북한 진출을 꿈꿨습니다. 먼저 경제공동체 이루면 통일은 자연적으로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한 말입니까? 그런데 보수 정권 10년 어땠습니까? 천안함 폭지, 영평도 폭격, 목함지게, 노크기순,
NLL도 뚫리고 군사 분계선도 뻥뻥 뚫렸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방산비리 터졌죠. 구축함에 설치한 잠수함 잡는 레이더 알고 보니까 고기 잡는 탐지기 달아놨죠. 불에 탄 옹병 보고 북한 악격 포탄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국가안보 말할 자격 있습니까? 의 잘했다고 큰 소리 칩니까? 한마디로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 정치자 중심 정계를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도 마라. 경전철 정상화 원하시죠? 경기 북부 주민의 영혼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맞습니까? 또 반환되는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안보 테마 고구나 우리 의정부 시민들 수군사 맞습니까? 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문희상 의원님한테 꼼짝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문희상 의원님이 하라! 이러면 제가 대통령 돼도 다 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정부 시민들 사는 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조금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시죠? 500개도 본 세력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오로지 관문제인만 외치면서 관문제 연대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문제인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정부가 의정부 시민들이 정문재인 지켜주시겠습니까? 의정부가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시겠습니까? 투표가 정권교체를 만듭니다.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보시겠습니까? 5.1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대문입니다. 투표해야 대통령 문제입니다. 가장 큰 투표가.